14장입니다. 자해문 공숙문자옥 공영고활 신호부재 불언 불소 불취호환 공숙문자는 위태부 공손지하라 공명은 성이요 고는 명이니 여위니라 문자위를 기상은 불가지나 연이나 필 염정지 사구로 당시에 이 삼자로 칭지라 공명고위태왈 이구제 과야루소이다 부제시 연후언이라 인불염기연하며 낙연후수라 인불염기소하며 의연후취라 인불염기취하나니다 재활기연가 기기연호리요 염자는 고기타이 오지지산이 사척기가즉 인불염이 불각유시이란 시로 칭지 호과이 이불언 불속 불취하라 연이나 차언야의 비계의 중이라 중하여 특시조지의 자면 불능이라 문자이수 현이나 의미의 급차로되 단군자의 여인 위선하여 부욕청원 기비하라 고로왈 기연가 기기연호리요 하시니 개의지야라 이거 참 어려운 공부예요.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분야입니다. 자문 공숙 문자어 공명고활 이럴 때는요 공자께서 공숙 문자에 대하여 공명고라는 사람에게 묻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해석을요. 아시겠어요? 다시요. 공자께서 공숙문자를 공숙문자에 대한 것을 공명고에게 물은 겁니다. 묻기를 신호 이 신자는 이 믿을 신자니까 참으로 그렇더냐 그런 의미예요. 신호 부재 불언 불소 불취호화 여기 부자는 이 공명고가 공숙문자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한테 예보게 자네의 스승이 그런 분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자는 공숙문자를 부자라고 해요. 여기서는요. 평소에는 부자는 공자님을 부자라고 하는데요. 참으로 부자가 당신의 스승이 불언, 불소, 불취호와 말도 하지 않으며 웃지도 않으며 취하지도 않더냐. 이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이 공숙문자라는 사람이 평소에 말도 잘 않고 웃지도 잘 않고 취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했던 거죠. 공숙문자는 위대부 공손지하라. 여기서 말한 공숙문자라는 사람은 위나라 대부 공손지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공명은 공명고 할 때 공명은 성씨가 공명이고 고는 이름이니 또한 위나라 사람이다. 여기 위 대부 뼛을에 있는 공손지라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더냐 그 말이에요. 문자 위인을 기상은 불가지나 이 공숙문자죠. 공숙문자의 위인이니까 위자는 됨됨이에요. 사람 됨됨이를 기상은 불가지나 그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필염정지사구로 반드시 염, 청렴하고 정자는 고유할 정자니까 그랬죠. 함부로 날뛰지 않는 사람. 염자는 이게 불취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정자는 이게 불언에 해당되는 말이죠. 불언불수에 해당되는 말이지요. 그렇죠? 말을 함부로 아무 때나 하거나 아니면 아무 때나 웃거나 그거의 반대말이 고유할 정자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런 선비구로 혹시 반드시 염, 청렴하고 고요한 즉 이 정자는 안정적인 그러니까 함부로 날뛰지 않는 그런 사람인가 싶어서 당시에 이 삼자로 칭지라. 그 당시에 이 세 가지 조항으로 칭찬을 사람들이 했었더라 이거죠. 그러니 그 자기 스승에 대해서 그렇게 깍듯이 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좀 지나치지요, 그죠? 그러니까 공명고 대활, 공명고와 대답하기를 이 고제 과야로소이다. 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사람이고 하니까 다 말씀도 하고 다 합니다. 다만 말씀을 안는다고 한 그렇게 표현한 것은 좀 지나친 거다. 왜냐하면 부자 시연후언이라 인불염기연하며 우리 선생님께서는 부자는 그렇죠? 우리 선생님께서는 시연후언 때가 된 다음에라야 말을 해. 꼭 말을 해야 될 때만 말을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불염기연 사람들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싫어하지 않고 낙연후소라 인불염기소하며 즐거운 다음에라야 웃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이 웃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며 의연후취라 인불염기취하나니이다. 의리에 합당한 다음에라야 그것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이 갖는 것을 싫어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잘못해서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으며 취하지도 않는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제자가 참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 스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공자님께서 그 말을 가만히 들으시고 이건 참 정말로 성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경지가 기연가 극이자요. 그 그러한가 기기현우리요. 어찌기자죠?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어쩌면 그렇게 차원이 높은 것을 몸소 실천할 수 있단 말인가? 아마 그건 아닐걸?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노래를 통해서 배울 것은 이왕이면 아무 때나 말을 하지 말고 아무 때나 희죽거리고 웃지 말고 또 뭘 뭐 취할 때도 내가 받아야 할 것이니 말해야 할 것이니 좀 생각해보고 취하라. 그런 말로 이해를 하시면 그 글귀를 써먹을 수 있게 되겠지요. 염자는 싫어할 염자고
이게 진저리가 난다, 질린다, 물린다 그런 말입니다. 염자는 고기다이 오지지사니 그 많은 것을 괴롭게 여겨서 너무나 많이 말을 하고 이렇게 괴롭게 여겨서 오지지사 오자도 거성이라고 써있죠. 이럴 때는 미워할 오자로 해석을 하십시오. 미워하는 말이니 사 적기가즉 인불염이 불가기유시라 그 하시는 일마다 일들이 그 가는 가할가짜죠. 가한대에 적자는 합당하다. 딱 맞다. 맞을 적자로요. 일이 그 정도는 돼야겠다라고 하는 거기선에 딱 이게 맞추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아서 불가기유시라 그분이 이거 이러한 점이 있는 것조차도 불가 깨닫지 못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꼭 말을 해야 될 때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을 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더라 이거죠. 시로 칭지 혹과의 이름으로 칭찬하는 것이 쭉 혹 지나쳐서 이위 불언 불소 불취하라. 좀 지나쳤기 때문에 불언 말씀이 없다라고 하시고 웃음이 없다라고 하시며 취함이 없다라고 여긴 것이더라 이거죠. 연이라 그러나 차원야의 비예의 충이로 중하야 득 시조지 의자면 불능이라. 그러나 이 말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예의 예와 의리가 충이로 중 내 그 사람 가슴 속에 충일 여기 충일 충자는 채워질 충자고요 일자는 그릇에다가 물을 부기 시작해서 여기 꽉 차가지고 넘쳐나오는 것이 일입니다. 이렇게 넘쳐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충일이라는 건 뭡니까? 가득 차서 꽉 차서 그런 말이죠. 그 가슴 속에 예의가 꽉 차서 득 시조지 의자 시조지 의라는 건 뭡니까? 그때그때 알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때그때 딱딱 맞춰서 하는 것을 시조지 의라고 해요. 때에 이 조자는 둘 조자니까 그때그때마다 놓는 것이 마땅함을 얻는 거니까 시중의 도지요. 성인의 도입니다. 시중의 도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면 불능이라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죠. 문자 수연이나 그 공숙 문자가 비록 현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의 미급차로되 아마 이 지경까지 이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을 의심하시지만 아마 그건 거기까지 못 갔을 거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지만 단 군자 여인 위선하야 불욕 정원 기비하라. 군자는 공자님입니다. 여기서는요. 공자님께서는 여인 위선 이 여자는 허여할려 칭찬할려 그런 뜻이죠. 인정할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을 허여하셔서 인정하셔서 불욕 정원 기비하라. 이게 정언이라는 것은 곧바로 이 빗자는 잘못 띌 빗자입니다. 그 잘못 띈 것을 직선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곧바로 말씀을 하지 않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왈, 기연가, 기기연루리오 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자네 말 틀렸네 이렇게 딱 잘라서 하지 않고 그럴까 아마 그렇지 않을걸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개 의지하라 그렇게 하신 걸 보면은 아마도 의심을 하신 말이다 아마 그렇게 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의심한 말이더라 이거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알맞은 말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고 웃음도 해프지 말아야 되고 받을 때 안 받을 때를 가려서 하라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